안녕하세요. 태송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비슬산 참꽃 문화제가 4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개최되기에 차를 자연 휴양림 코스 초입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새벽 4시 30분에 산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서 올라오면은 아젤리아 호텔 앞 공터에 셔틀버스 매표소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저는 일출 산행을 하기 위해서 대견사까지 도보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자연 휴양림에서 대견사로 오르는 코스는 자연 휴양림 사이에 임도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산길로 접어드는 지점에서 계속 임도길로 오르거나 최단 거리인 계단길로 오를 수가 있는데 저는 계단길로 올라갔습니다. 이 코스는 초반에는 다소 완만하다가 돌계단과 데크 계단이 대견사 능선까지 가파르게 이어져 있어서 다소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평소에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또 오르다가 지칠 만하면 쉴수 있는 벤치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쉬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대견사로 들어가는 길까지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대견사는 하산하면서 들리기로 하고, 해우소 옆 참꽃 군락지 가는 길로 올라섭니다. 능선에 올라서니 일출 전 여명이 붉게 물들어서 참꽃과 어울려 멋진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능선에서 제1, 제2 전망대로 내려서서 일출을 보는데 오늘 저는 천왕봉 가는 능선에서 일출을 맞이했습니다. 천왕봉으로 가는 능선길에 삼거리 이정표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전망대가 있는 참꽃 군락지로 들어섭니다. 이곳에서 참꽃 군락지를 조망하는 것도 멋지군요. 제1 전망대에 올라서서 보니까 드넓은 참꽃 군락지가 완전 만개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는 군락지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전체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산의 참꽃은 30만 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참꽃 명소 중 하나이며 금년이 제28회 참꽃 문화제로 4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자연휴양림과 대견사지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만 완전 개화가 늦어 다음 주 정도가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13일이 절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만개된 지역은 80% 정도, 그 외 지역은 30에서 40% 정도만 개화되었기에 이 영상을 보시고 금주 중에 방문하신다면 만개된 참꽃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대견사에 들렸다가 하산하겠습니다. 이 절은 한때는 폐쇄된 상태로 3층 석탑만 달랑 있었기에 대견사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산할 때는 셔틀버스를 타려고 매표소에 가니까 4월 6일부터 21일까지는 무료 운행을 한다고 하는군요. 참꽃 구경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나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상하행 모두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쉽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산에서 바로 창녕으로 이동을 하여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장 및 수양벚꽃이 멋진 연지못과 우포늪에 들려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해서 다음 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